마켓 무버입니다. 요즘 시장의 뜨거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형 모듈 원전, SMR이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 받아가고 있는데요. SMR이 과연 무엇일까요? 원전계의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증기 발생기와 냉각제 펌프, 가압기, 노심 및 핵연료 등 다양한 원전의 주요 기기들을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대형 원전의 작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소형 원전 SMR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안전성과 편리함입니다. 대형 원전 대비 여러 개의 작은 원전으로 소형 원자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전원을 각각 개별적으로 켜고 끌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건설 부지도 적게 들고 건설 비용도 또 적게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 편리하고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SMR이 전력이 많이 필요한 빅테크나 AI, 반도체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원전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의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주요 SMR 업체들과 손잡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관련주로도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엔 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AI 시대를 맞아서 미국의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사업 등에 막대한 전기가 필요할 것을 대비하면서 원전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서도 원전주로 온기가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아마존은 미국의 기업 세 곳과 소형 원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서 아마존이 향후 원전 전력 확보를 위해서 5억 달러, 약 6,800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며칠 전에는 또 구글도 관련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SMR 스타트업인 카이로스 파워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카이로스 파워는 SMR 6에서 7기 정도를 제작해서 총 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구글에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관련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 기업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 독점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해당 원전의 생산 에너지 전체를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공급한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 고공 행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원전 관련주들로 또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BHI 서전 기전과 같은 종목들로 또 온기가 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세의 연속성 잘 확인하시면서 원전 관련주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지만 오늘 더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이 업종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떤 업종일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방산 기업들이 신고가를 연이어서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 지금은 못 사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네, 부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담 없다. 지금도 괜찮다. 그리고 늘 부담이 없어도 앞으로 좋아지는 업종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이 좀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현대로템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닙니까? 네. 근데 최근에 좀 이제 주가가 좀 이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어요.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와서.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고점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설명 다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박수원 대표님께서는 왜 부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오데사입니까? 거기서 이제 곡물을 수출하는 이제 선박을 파괴하기도 하고 최근에 러시아에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14명 정도가 사망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최근에 좀 본 적이 있어요. 뭐 그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긴장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중동 쪽에 지금 이제 전쟁 확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원래는 저 이스라엘이 뭐 핵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좀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런 곳은 공격하지 않고 군사시설만 공격하겠다 하면서 좀 긴장감을 좀 다운시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흐름도 있었고, 최근에 또 중국에서 대만을 에워싸는 또 하나의 또 훈련이 있었고, 또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악재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강대강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북한이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뭐 동유럽 쪽뿐만 아니라 중동 쪽, 그리고 동남아 쪽, 그리고 동아시아 쪽, 아무튼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에 각 나라들마다 원래는 방위비를 거의 지출을 안 했습니다. 예.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뭐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고, 거의 그쪽 같은 경우에도 군사력도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전쟁에 대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뭐 덴마크라든가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 뭐 유럽 쪽에서 작은 국가들 있죠. 방위비를 거의 쓰질 않습니다. 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방위비가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최근 뭐 폴란드 쪽이라든가 우리나라 헝가리 쪽이라든가 이렇게 좀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제 방위비가 계속해서 매년 예산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다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 한마디 또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미 육군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1.5조 원 정도 지금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갑자기 13조 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서 13조 원을 내놔라 해서 좀 약간 뻥치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조 5천억을 줘도 다 쓰지도 못해요. 다 쓰지 못해가지고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였고요. 10년 전부터 뭘 하냐면 돈놀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돈을 받아서 군사 어느 정도 이제 좀 쓰고, 지금도 그게 주고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투자회사에다가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다 쓰지도 못하는 돈을 갖다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거기다 13조 원까지 요구한다? 우리나라가 1년 국방비 예산이 60조 원이 넘습니다. 그 부분에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약 20% 정도 달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고, 그 예산안을 어떻게 또 확충할 거냐. 뭐 그렇게 되면 직접세가 됐든 간접세가 되었든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건 너무 좀 트럼프의 멘트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불만은 있습니다만. 매번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시면은 불만을 조금씩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방위 산업 관련주 뭐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로템이나 풍산이라든지 하나에어 스페이스, 그리고 뭐 하나 시스템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장 마감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주가를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고점 부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긍정적인 이슈는 상당히 많죠. 일단 그렇죠. 뭐 폴란드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K2 전차 2차 계약이 연내 이제 체결된다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이 폴란드의 이제 K9 자주 곡사포를 이제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는 어떤 그런 계약 사항.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의 천궁2를 이제 공급 계약을 하면서 요 세 나라에 지금 최대 한 10조 원 정도 규모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요 방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어떤 수출 호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연말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너무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공격적으로 따라잡지 말라는 것이지, 이게 뭐 고점으로 딱 형성된다, 이제 이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뭐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따라잡지 마시고, 여기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를 해 나아가는 어떤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약간의 여지를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방산 쪽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박선식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약간 있는 상황이니까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잘 대응하시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